지난 시간에는 텔드라실 유학을 성공적으로 끝낸 깜지는 친절한 도정님께 저쪽이에요 도움도 받고 귀여운 놈 흑마님도 도와드리고 복수 마침내 성공. 공주에게 복수도 하고 뽀뽀댁 친구도 생기고 운이 좋아 가방이 몇 개나 생겨서는 그만 14렙을 달성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살딘 농장에 며느리에게만 비법으로 전해져 내려온다는 서부 정통 스튜의 재료를 얻기 위해 멀록을 잡습니다. 멀록눈알 3알을 넣고 푹 끓이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저 흑마님 덕분에 여기가 이렇게 초토화되었군요. 오히려 좋아. 어? 여기 생겼다. 빨리 잡자. 아우. 어? 황! 양변! 참나, 웬 꼬꼬댁을 하나 했더니만 꼬꼬댁 매크로랑 양변이랑 아이콘이 똑같아. 꼬꼬댁 하다가 스킬 꼬였어. 도망가! 한 마리 또 잡아볼게요. 어이, 또 왔어. 아우, 누가 우리 멀록을 치는 거야? 쾅! 이번엔 꼬꼬댁 말고 진짜 양변. 아우, 아파. 노란 랩들이라서 데미지가 꽤 들어옵니다. 어? 멀록 눈알 3개 다 얻었거든요? 이럴 땐 뭐다? 튀어! 요청하신 재료 다 가져왔습니다. 비법대로 끓여서 맛있게 드십시오. 민병대원 도라나 언니를 만났습니다. 정말 백성을 지켜줄 건지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제가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요, 여기. 저 식인 독수리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도라나 씨는 도와줍니다. NPC에게 도움을 받는 즐거움. 감사해요. 드디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서부 물락회를 하다 보면 민병대, 대피하지단 이런 이름 들어가는 회를 봤잖아요. 이제 폐강으로 가는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 꼭대기에도 쾌가 있었던 것 같아서 올라왔는데요. 아직은 쪼렙이라 없어요. 여기는 제 첫 저속 낙하를 시험해볼 좋은 장소 같습니다. 아껴왔던 깃털 날아라! 유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즐거움. 어? 제 꼬꼬닭도 함께 날고 있었습니다. 붉은 마루 산맥에도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쾌 엄청 시키잖아요. 와, 오랜만이야. 라도 밤이라도 솔밤 미래도래 미도래. 내 말 잘 들으시오. 널 고블 링코블트는 다 한 패거리요. 흥, 힐러리 목걸이 좀 찾아주세요. 목걸이 여기 있네요. 고마워. 넌 나의 좋은 친구야. 항상 옆에 있어줄게. 귀여운 소환수와 함께하는 즐거움. 사랑하는 연인들 간에 심부름도 해주고 점심 도시락 갖다주래요. 동부 벌목지로 가서 퀘스트도 완료했습니다. 옷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들창코 현성수배랑 석영광산 정찰만 하면 엘윈스 졸업입니다. 널 잡으러 왔다, 들창코. 야, 너 몇 랩이야? 나 11렙. 하지만 정해라고. 랩 차이가 있는데도 정해라 그런지 마나가 다 달았는데 피가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마나 없어. 일단 도망가. 마나 생겼고 얼음화살 슘팡. 아이 참, 마법봉이 있으면 이럴 때 참 편할 텐데요.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엘윈숲 졸업.
랩업! 왕! 15랩 됐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요? 제 친구들 알깜바 트리오로 전멸을 하고 말았던 무시무시한 장보로드 광산에 왔습니다. 수박, 버탈기 접법, 동굴안에는 들어가지 않기. 여기도 경쟁이 심해요. 몹이 없어지면 길 건너 돼지 좀 잡아주고요. 너무 없는데? 한번 조금 들어가 볼까? 시체 발견! 시체 발견! 이럴 땐 빠꾸! 잘 생각하자, 나 녀석! 돼지 잡고. 어? 어떡해요? 저 바지 녹템 먹었습니다. 웬일이야, 운수 대통! 벗사냥꾼도 다 잡고, 풀 언니 멧돼지 간도 다 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조리법 맞죠? 여기 완전 요리사 집안인가봐요. 조리법 퀘스트를 두 개나 줬어요. 2층에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벽난로도 따뜻해 보이고 침대도 정갈한 게 잠깐 낮잠 좀 자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꼬꼬댁 친구와 함께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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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박.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스톰인드에도 들어가 봅니다. 아, 소환수들이 날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여워. 동물을 사랑합시다. 깜지 2호는 연금술을 배웠거든요. 유리약병 사서 뽀록뽀록 뽀록뽀록 약을 만들어 보는데요. 옆에 29레벨 마법사님이 계셔서 나도 모르게 살펴보기를 좀 해봤습니다. 재봉을 해서 좋은 옷을 만들어 입으셨어요. 아, 뭔가 정성이 느껴지는 파밍이에요. 나도 언젠가 저런 랩이 될 수 있을까요? 엘윈 숲도 졸업하고 기차를 타고 아이언포지에서 내려서 겨울길을 따라서 쭉 이동해서 터널 하나 지나고 남부 관문 전초기지 터널 또 하나 지나고 왕의 계곡 발견, 텔사마로 향하는 중입니다. 드와프 건축물들 멋있어. 아이언포지의 안녕을 위협하는 트로그들을 죽이고 이빨도 모아오기. 바루바위 일족이 점령한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몹 경쟁도 심하지만 젠도 너무 빨라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야잇! 어? 저기 괴짝이다! 어? 달려가보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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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어? 나는 싸우고 있는 중도 아닌데 전투가 걸렸어요. 지금 한 3, 4명이 미친 듯이 클릭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누구 거야? 누구 거? 에이, 제 거는 아닌 걸로. 괴짝 하나도 소중한 하코월드. 가르바위 일족 트러브 잡고 있는데요. 어, 이거 보세요. 쟤는 이런 식으로 생긴다니까요. 무서워. 얼음화살 슘팡 슘팡 황. 아이, 뭐야, 근처에도 안 가는데 왜 애드가 된담? 일단 도망쳐. You need help? 어, 제가 위험한 줄 알고 저 빨개 벗은 분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렇게 헐벗었는데 저를 도와주셔도 되겠습니까? Wait, I'm helpful girl. 감사합니다. 어? 괴짝이에요. 어,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야호! 은개다! 올담한테 할 때 은개 다섯 개 필요함. 하나 양변하고 얼음화살 슈팡! 이 정도쯤은 저 16레벨이니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빨리 젠데기 있냐 없냐? 이것도 또 튀는 각입니다. 어우, 언제까지 튀어야 돼? 달님, 저 이번엔 꼭 20레벨이라도 찍어보고 싶어요. 도망치는 선수가 된 16렙 깜지 2호.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